꿈꾸신 교회 가정 여러분, 저는 캘리포니아 에반겔리아 유즈볼 시티에 있습니다.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곳에서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될 것이고요. 미국에 있는 동안 여러 미국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특별히 수정교회와 또 새들백 교회, 마리너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. 새들백 교회와 마리너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이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품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과 마음껏 나눔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만 한다고 하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것을 소망해 봤습니다.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이 사역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땅을 허락하신다면 이 사역들을 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는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진행 예정입니다.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또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.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.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. 꼭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틀 후면 시애틀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. 또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요. 금요일에 출국해서 인천공항에 토요일에 귀국하게 됩니다. 그동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한국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만나 뵐 때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한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